유럽의 현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또 둘째로 파퓰리즘이 급속도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중동의 테러리즘이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러한 유럽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에 유럽은 미국과 공조해서 소련에 대립해서 싸웠습니다. 또 둘째로 1980년대에 레이간이 나토를 강화했습니다. 또 셋째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 미국은 영국, 프랑스, 서독과 협력해서 소련과 또 협상을 해서 독일을 평화스럽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유럽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이 공조해서 ISIS 문제와 우크라인 문제를 전개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정당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토의 재정 문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원들 중에는 정당한 회비를 내지 않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국가에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오바마도 프리 라이드라는 말을 써서 이 사람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프리 라이드, 공짜로 차를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의 혜택은 많이 받으면서 자기가 내야 할 부담금은 내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나토의 재정은 그 나라의 GDP의 2%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신실하게 토의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GDP의 2%는 나토에 내어야 나토가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내지 않으면 나토가 재정 문제 때문에 운영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늘 그렇게 재정 협조를 할 수만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지금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브렉시트가 끝나면은 독일이 사실상 유럽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의 관계가 약화되면 안 됩니다. 미국과 독일의 관계가 약화가 되면은 첫째로 US Europe Cooperation
미국과 유럽이 협력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가 또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독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유럽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미쳐야 세계적으로 미국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럽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독일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독일의 관계가 약화가 되면은 소련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독일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브렉시트를 지지했습니다. 브렉시트는 말하자면 파퓰리즘입니다. 미국에서도 파퓰리즘 덕택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은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었었는 것도 이 파퓰리즘의 세력 때문인 것입니다. 파퓰리즘이 이제 영국으로 하여금 EU에서 빠져나오자, EU에서 빠져나와서 영국은 영국대로 독립해서 나가자. 유럽연합에 가입해 있으면은 영국이 손해만 보지 아무것도 득볼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브렉시트를 해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완료하게 되면은 영국은 자기 국내 문제에 치중할 것이고 영국이 미국과 협력해서 국제 문제를 세계적인 국제 문제를 추진해 나갈 가능성은 별로이 없는 것입니다. 파퓰리즘은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파퓰리즘의 세력이 아주 많아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파퓰리즘의 세력이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네 사람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프랑스 공화당. 프랑스 공화당에서 프랑스아 피용이라고 하는 프랑스아 피용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로서 상당히 유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피용은 전 총리입니다. 프랑스에서 총리를 한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고 할 것이면은 자기의 아내를 보좌관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보좌관으로 임명해 놓고 거기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월급이 얼마나 받았냐 할 때면 7억 2천만 원. 그러니까 8년 동안 자기 아내를 보좌관으로 보좌관으로 이제 취직을 시켰는데, 그래서 유럽 돈으로 5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억 2천만 원을 횡령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척에게 자기 가족이나 친척에게 직장을 주는 것을 영어로는 nepotism이라고 하는데, 이 nepotism은 좋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nepotism이 법적으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할 때 자기의 친동생을 법무장관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네포티즘이지만은 케네디 대통령은 주장하기를 미국 천지에서 자기 동생만큼 법무장관에 적당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최고로 적당한 사람이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법무장관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상원에서도 비준을 받고 해서 법무장관을 시켰습니다. 또 트럼프도 이번에 자기 사위를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네포티즘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그냥 통과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피용이 자기 아내 페네로프를 자기의 보좌관으로 임명했는 것이 불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할 거냐면 8년 동안에 자기 아내가 보좌관으로서 일한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피용을 말하자면 우리말로는 위장 취업이죠. 위장 취업을 시켰다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면은 아마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아마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대통령 후보를 사임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 국민전선의 대표자인 마린 루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말하자면 파퓰리스트입니다. 이 여자가 파퓰리스트인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프랑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셋째 번 후보자는 무소속인 에마누엘 마크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크롱은 경제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층의 지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넷째 번 후보자는 최근에 이제 후보자로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됐는데 지금 프랑스의 집권자는 사회당입니다. 사회당이 지금 프랑스를 집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사회당 사람인데, 이 사회당에서 부누아 아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전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어느 정도의 인기를 가지게 될지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프랑스의 그 선거 제도를 보면은 금년 4월 23일 날 1차 투표를 합니다. 1차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과반수 이네 사람 가운데 과반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면은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2차 투표는 5월 7일 날 하게 되는데 2차 투표에는 이제 1차 투표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또 그다음 받은 사람, 그래 이두 사람, 1위 한 사람, 2위 한 사람, 이두 사람이 나와서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래 결선 투표를 해서 표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루펜 파퓰리스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유러피안 유니티가 깨집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연합이 깨어질 붕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 대통령이 되면은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빠져나가듯이 프랑스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독일이 이제 유럽 연합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 연합이 아주 약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트랜스 아틀레틱 코퍼레이션도 약화가 되어버립니다. 나토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앞으로 대단히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지는 불확실합니다.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첫째로 러시아 문제가 있고 또 중동의 테러리즘 문제가 있고 또 신흥 차이나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세계 평화가 유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